국제시장에서 미제 무기도 있고 뭐 유럽산 무기도 있지만 K 이른바 명품 무기 계열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뭐 등등의 그동안에 우리가 방위산업 역량을 위해서 ADD라든가 그 유관 업체나 방산업체들이 절치부심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때로는 요 방산은 꼭 비리의 원상처럼 인식되는 네. 시절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이제 이런 새로운 방산 무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될 아주 중차대한 전환기를 맞이했는데 좀 희망적인 그런 예측도 많이 했는데 또 함정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국제사회가 왜 K 계열의 방산 명품 무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식견이나 또 해설이 있으면 좀 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K계열 자주포라든지 전차가 성능이 뛰어나고 또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는 달리 최첨단 어떤 항공기, 전투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멀었다고 보고 그 대신에 기동 장비라든지 화포 이것은 상당히 그렇죠.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K계열의 우리 그런 무기류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위산업 관련된 경우가 이제 역대 80년대 군사정권 이후에 초창기에는 이제 방산 비리로, 비리 원상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되어 왔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왜 그랬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정치권에서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거대한 구조적인 이런 게 이용을 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도입할 때도 정치권에서 결정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여러 사건이 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오명을 고스란히 방위산업에 쓰고 있었다. 서서히 그게 이제 투명화되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구조적인 문제가 없어졌고요.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방사청이 그렇죠. 생겨남으로써 그런 구조를 완전히 그잘 없앴습니다. 된 정책인 것 예, 같습니다. 없앴고 투명성고요. 그래서 이제 방산 비리라는 말은 이제는 써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비위 행위는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있으니까요. 과거에 거대한 구조적인 비리는 이제는 말끔히 해소가 됐다. 그런 프레임 자체를 이제 예. 쳤게 돼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방위산업 자체도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노력을 해온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하나의 그렇죠. 산업 분야로 육성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종의 국방 무기 체계 육성으로만 그렇죠. 바라봤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 방위산업을 첨단 제 여섯 번째의 어떤 국가 하나의 전략 전략산업으로. 산업으로 육성을 해왔고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도 전략 산업으로 키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기본적인 기술력이나 의식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은 전망이 아주 맥락에서 높다. 지금 우리 국제적인 경쟁력이나 예.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카이가 민영화를 해서 대한민국도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버금가는 거대 방산 기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어찌 보면은 보십니까? 지금도 반민영화 있죠.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수출은행이 이제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업체의 컨소시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그렇죠. 록히드 마틴 같은 그 거대 국제 다국적 기업 정도로 성장을 하기 위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 자체 경쟁력부터 먼저 그렇죠.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KF-21도 이제 생산을 하고 전력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항공기를 생산하는 이유는 장차 민항기를 생산하는 그런 하나의 그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카이 같은 경우는 저 하나와 이제 협력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KF-21이라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수송기 체계, 그렇죠. 육해공군 통합 체계로서 하나의 플랫폼 형태의 그런 수송기도 한 100여 대 이상이 되니까요. 그걸로 가서 그거를 이제 완성을 했을 때 민간 비행기로 갈수 있는 그렇죠. 항공기로 갈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기술력의 증진과 경쟁력의 확장 이게 좀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단계로 가서 민영화나 어떤 컨소시엄을 해서 기업을 그러니까 또 그런 확장시키는. 정책을 이끌어 나가려면 꼭 컨트롤 타워나 그 모든 정부 예산이나 그 기능은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네. 돼서 저 경남 지역의 항공 우주청이 신설이 되면 그쪽으로 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네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컨트롤 타워, 그 정책을 기획을 하고 또 그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 견인의 측면에서 그런 조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그 결정을 못하고 이게 좌지우지하면 세월이 많이 가게 되는 건데, 항공우주청의 입지 여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항공우주청은 사천에서 크카이가 있는 네. 사천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마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막 그렇게 실행되리라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도 대전으로 이전을 하는 건 이제 정부 정책의 문제니까요. 방위사업청 지청을 좀 창원과 구미 쪽에, 왜냐하면 네. 창원은 기동 장비 위주의 부품업체고 뭐 수천개가 있지 않습니까? 부품업체가 많고 방위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 쪽은 이제 전자장비 같은 네. 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방위사업청도 지청을 설치를 해서 지역의 방위산업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직을 육성을 하는 데 필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위산업 관련해 가지고 계약은 정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방위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모자랍니다.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지체상금 문제라든지 위험의 분산의 문제라든지 또 민간 기술을 수용하는 문제라든지 또 연구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정부계약법의 특례 규정, 아, 예. 그러니까 방위산업 계약에 관한 특례법, 이게 있어야 조직과 지원,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방위산업 진흥 및 지원, 아. 요세 파트, 그러니까 방위사업법은 행정적인 절차 구조고요. 그 다음에 진흥과 지원은 행정적인 지원의 문제고요. 또 전문가 육성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문제. 이세 가지 법이 완비가 돼줘야 방위산업이 꽉에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의 완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넓게 법제에서부터 뭐또 안보 현안에 이르기까지 특히 방위산업 분야까지 해박한 또 식견을 나눠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국방안보 분야도 젠틀한 정론이 있다. 여기가 재미만 추구하는 자극적인 영상만이 아니고 이밖에 담담하게 국방안보에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지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국TV 시청자들 위한 한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국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특별히 이렇게 출연을 하고 보니까 더욱더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국방 안보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딱딱하고 아주 어려운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또 알고 보면은 매우 흥미롭고 또 반드시 일반 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국TV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또 구독도 많이 좀해 주시면 우리 남북 간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특히 국방 분야가 발전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주위에 둘러보면은 우리 아들들 또는 딸들이 군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방 문제, 군대 문제는 나하고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장병들의 의식주 문제라든지 생활 문제라든지 이런 게 관심을 가져줘야 발전할 수 있고 그 장병들이 나라를 잘 지키고 또 건강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국TV 구독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하게 되고 우리 군이 세계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라.